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택시기사 부부의 가족 3명이 오늘 새벽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북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19 환자인 30대 택시기사 부부의 50대 부모와 4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보건당국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에게 검체검사를 권고한 건데 뜻밖에도 3명 모두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감염된 이들 3명은 그동안 자가격리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택시기사 부부와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접촉자 315명 중 대부분이 별도의 검체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나 접촉자들이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2주가 지나면 접촉자는 그냥 해제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확진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음압병상 수는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내 음압병상은 16개실 33개 병상이지만 이 중 일반 폐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민간병원과 담당 전문의가 없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제외하면 충북대병원의 5개실, 9개 병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충북의 음압병실은 5명만 수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개를 이미 대구와 청도의 확진자 5명이 이용하고 있어 괴산의 80대 환자는 서울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충북의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